자, 361에서 70번 설명할게. 361, 여기는 주의할 문법 일단 첫 번째가 과거 완료 수동태. 과거 완료 head PP하고 BPP 합쳐진 거. 그러니까 화성 연료의 존재는 여러 세기 동안 알려져 왔었어. 지금은 아니고. 자, 그런데 그것은 it was not until B that A 밑에 구문 써놨는데, 이렇게 구문적으로 그냥 해석해도 되고, 자기는 직역하는 게 편하다. 그것은 1700년대와 1800년대 초기, 아니, 1700년대 말과 1800년대 초기 전까지는 아니었다. 뭐가? 이거가. 이렇게 해야 되고, 좀 복잡하잖아, 그냥. 요게 나오면, 요 모양이, it was not until이 나오고, 뒤에 대신 나오면 그냥 중간에 있는 게 B고, 됐다음에 나오는 게 A다. 그렇게 하고 그냥 해석하는 게 편해. 1700년대 말, 그리고 1800년대 초기가 되어서야 그들의 중요성이 뭐로서의 지질학적인 도구로서의 중요성이 was made, 만들어졌다. 어떻게? evident, 분명하게. 자, BPP 다음에 수동태 다음에 B자리에 이제 형용사가 나오는 건데, 빼먹었네. 자, B자리에 형용사가 나올 때 해석법, 이렇게 세 가지로 하면 된다. 5형식 수동태지? 자, 만들어졌다. 어떻게? 분명하게. 됐지? 이 분명하다고 해라고. 분명하다는 것이 해야 되고, 분명하다고. 됐지? 자, 다음 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 1700년대 말과 1800년대 초반 얘기하겠지? 자, 이 기간 동안에 영국의 공학자이자, 요거 주의할 게 있어. 한 사람일까? 이거 두 사람일까? 두 사람이서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서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요거는 한 사람이야. 왜일까? 이 관사가 한 번만 들어가면 그냥 한 사람을 얘기해.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기술자, 공학자이자 또 캐널, 또 운하 건설자. 운하가 뭔지 모르면 네이버 찾아. 자, 영국 기술자이자 운하 건설자. 그러니까 한 명인데 만약에 두 명이면 여기 언이 한번더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단수 복수할 때 주의해. 그러니까 언이 한 번만 있으면 이게 그냥 한 사람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영국의 공학자이자 두 가지 직업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윌리엄 스미스인 이 사람은 발견했다. 뭐를? that 이하를. that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는데 대세의 주어가 어디까지냐면 보자. 동사 앞에가 주어잖아, 당연히. worked가 있는데 당연히 얘는 동사가 아니지. 대세의 동사가 아니지. 뭐 때문에? 앞에 he가 있으니까. 그지? contained가 대세 동사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까지가 다 주어란 얘긴데 각각의 어떤 암석의 formation, 형성은, 형성이 되면은 어떤 지층이 생기지. 그지? 그러니까 지층도 돼. 그 암석의 지층이, canals, 그 운하에 있는 암석의 지층이 어떤 운하냐. 기억나지? 명사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면 그냥 99% 이걸로 생각하면 돼. 어떤 명사? 그가 작업했던, 그가 공들였던. 그러니까 canals랑 he 중간에 뭐가 사용돼 있다?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 그지?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뒤에니까 on 뒤에 불완전, 즉 on의 목적어 명사가 빠져 있는 거지 전치사인데. 그러니까 어떤 캐널에서 운하들에서의 각각의 암석의 지층이 어떤 운하냐? 그가 작업하고 있었던 그 위에서 그곳에서 포함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뭐를? 화석들을 어떤 화석들? Unlike those 그것과는 unlike 다른 같지 않은 어디에 있는 그 화석들이냐? In the beds, beds에 있는, 즉 베드가 침대잖아. 침대도 되고 어떤 바닥도 된단 말이야. 침대가 보통 천장이나 어떤 벽면에 놓이지 않지. 어디에서? 바닥에 놓이지. 그러니까 베드가 침대도 되고 바닥, 즉 지층도 돼. 지층에 있는, 그러니까 rock formation 대신 쓰인 거야. 어디에 있는 지층이냐? 아래에 있는 거나 either A or B, 그러니까 아래나 위에 있는 거둘 중에 하나. 자,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견해서 뭐를? that 이하를. 그러니까 that의 동사가 worked가 아니라 contained야. 어떻게 할수 있어? that 다음에는 완전 구조가 와야 돼. 근데 만약에 worked on이 동사라면 on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안 돼. 완전 구조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 that이 접속사거든. 그러니까 contained가 동사인데 그거랑 명사 주어 동사 어떻게 해석한다고? 어떤 캐널들 그가 작업하고 있었던 캐널 이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하들에서의 각각의 지층이 화석을 포함했는데, 그러니까 그가 작업하고 있던 운하에서 있는 지층은 그가 작업하고 있던 운하의 밑에 또 위에 있는 지층과는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 그게 핵심이다. 자,
자, further. 게다가 furthermore인데 그냥 뭘 생략한 거야. 게다가 그가 유의했다, 알아차렸다. noted가 뭐 대신 쓰인 거? 앞에 나온 discovered 대신 쓰인 거겠지. 그가 알아차렸다, 유의했다. 뭐를? 침전물에 층들이. 단어 어려운 거 많이 나온다. 침전물들의, 그러니까 단어 꼭 하고 해야 돼. 단어장에 내가 올린 거, 단어 꼭 하고 이거를 봐야지. 안 보면 단어 찾으면서 시간이 가고 주의가 뺏긴다. 그러니까 침전물들의 층들이 어디에 있는 거냐? 널리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넓게 분리되어 있는 지역들에서 여기에도 있고 갑자기 강원도에 있었다가 충청도에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널리 분리된 지역들에 있는 어떤 침전물의 층들이 could be identified, 식별될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아, 이 암석 모양을 보니까 충청도 거다. 이 암석은 모양이 강원도 거다. 뭐 그런 얘기야. 그리고 correlated, 상호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relate가 연결시키는데 cor에 있으니까 서로 연관지어질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 뭐에 의해서? 그들의 뚜렷한 화석 내용물에 의해서. 모양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화석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식별될 수 있고, 이게 또 이거는 강원도 없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 그 얘기한 거야. 364. 스미스의 관찰과 발견에 근거해서, 요거 저 병력구조 주의해야 돼. 스미스의 관찰과 발견이 아니고 여기서 끝나. 여기서. 그러니까 스미스의 관찰 1번, 그리고 이게 2번. 그렇지?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근거해서 이거야. 그러니까 스미스의 관찰과, 이거는 몰라 나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읽으면 스미스의 관찰과 발견에 근거해서인데 뒤에 많은 지질학자들의 이게 나오니까 뭐 조립이 안 되거든. 다시. 그러니까 스미스의 발견과, 관찰과 발견들에 근거해서 많은 지질학자들의, 조립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기까지만 읽으면 나도 스미스의 관찰과 발견인지 아니면 스미스의 관찰과 그리고 이거에 근거해서인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든지 다 직독직히 100% 이거 해결되는 건 아니야. 한글도 마찬가지잖아. 읽어보고 다시 돌아갈 때도 있는데 빨리 돌아가야겠지. 그러니까 얘 관찰 그리고 그 많은 지질학자들의 발견들에 근거해서 또 어떤 지질학자냐? Who followed, 뒤를 이었던, 따랐던 그 스미스가 이제 파이니아가 된 거고 개척자가 된 거고 그 뒤를 이었던 그 사람들의 발견에 근거해서 one of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basic principles,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 가운데 한 가지가 역사 지질학에 있어서 was formulated, 어떤 그 형성되었다, 고안되었다, 만들어졌다. form이 형태나 그지 양식인데 이게 formula가 공식이고 이게 formulate, 공식화하다, 뭐 만들어지다 이렇게 된 거야. 즉 어떤 그 원리냐면 어떤 어디 가냐? 가장 중요한 원리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화석 그 유기체들은 succeed가 두 가지 뜻, 이것도 단어장에 적었는데, 성공하다는 중학교 때 나오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계승하다, 뭐뭐의 뒤를 잇다, 이거야. successive가 연속되는, 계승하는 이거라고. 그러니까 succeed의 명사형 두 가지야. 뭐야? success는 성공이야. succession, success 다음에 ion이 들어가면, 뭐 연속이나 계승, 이런 뜻이 돼. 그렇지? 뭐뭐의 뒤를 잇다기 때문에. 유기체들이 뒤를 이었다. 서로의 뒤를 이었다. 분명하고 determinable,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이 정도 의미인데 왜 이런 뜻이 됐냐면 determine이 가장 기본 의미가 뭐야? 결정하다지. 결정하다, 결심하다. 두 번째가 의사는 내가 암이라고 determine 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암이라는 걸 알아냈다, 이 정도 의미지. 그지? 암이라고 진단 내렸다. 그 determinable이 여기서 나온 거야. 그 확인할 수 있는. 그렇지? 확인할 수 있어야 진단을 내리니까. determinable, 그러니까 분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순서로. 됐지? 그러니까 뚜렷한 순서로. 앞에 distinctive 대신 쓰인 거야. 그리고 따라서 어떤 시간대도, 어떤 시간의 기간도 인식될 수 있어. 그것의 화석의 내용물에 의해서. 됐지? 제가 화석물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가 어떤 운하에서 작업하다가 어떤 화석을 발견했는데, 그게 위에 있는 거, 아래 있는 거 다르더라. 그리고 화석들을 계속 연구해 보니까
화석이 그 지역에 있는 화석의 특징을 띠게 되고 다른 곳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지? 그 지역에서 시간까지 어떤 시간대에 있었을 거다. 이것까지 추적할 수 있다. 얘기한 거나 다시 그 화석의 내용물을 통해서 그 화석이 어느 지역에서 나는 건지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있었던 건지 알 수 있다는 얘기다. 자, 이것은 come to도 넣었는데 BPP 알려진다. come to be known 알려지게 되었다. 뭐로? 원칙으로, 원리로. 뭐에? 화석 어떤 연속에. 화석이 연속되는 거, 이어지는 거, 뭐 이거야. 그러니까 뭐 강원도에, 충청도에 조선 사람이 당연히 아들 나면 조선 사람이 나올 거 아니야. 갑자기 흑인 나오진 않겠지. 백인이 나오거나. 뭐 이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의 화석도 마찬가지로 같은 모양의 같은 내용물을 담고 있는 거다. 얘기하는 거야. 자, 스미스의 발견에 따르면 화석들이 배열될 때 뭐에 따라서 배열되냐? 그들의 나이에 따라서 배열될 때 그것들은 제시하지 않아. 주지 않아. 요거 직역을 할게. 무작위의 그림을 주지 않아.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무작위의 어떤 형태를 제시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작위의 모양을 띄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가 있고 이제 문맥적 의미가 있는데 문맥적 의미, 문맥적 해석 요게 훨씬 더 중요하다. 거기에 맞게 해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무작위를 띄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어떤 논리적으로 논리 정연한 순서로 시간대에 맞게 또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화석은 배열된다. 화석이 놓여진다. 얘기한 거야. 화석의 위치 같은 거. 그러니까 아무데나 파서 무슨 화석이 있다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지역에 어느 화석이 있는 그 예측을 가지고 판단 얘기야. 자, 일부 변화들은 뭐에 있어서? 환경에 있어서의 일부 변화들은 야기되어져 왔다. 뭐에 의해서? 자연적인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 주의할 거 있어. 좀 영어 좀 적당히 잘하는 친구들, 우리. 좀 이상한 거 있지. 비교급 앞에 many가 오면 안 되는데 many가 여기는 왔네? 뭐야? many 다음 taller, richer. many 다음 다른 비교급은 안 돼. 근데 many more는 그냥 관용적으로 쓰여.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이거 정도 의미는 아니고 그냥 많은. 매우 많은. 뭐 이 정도 의미야. 그러니까 매우 많은 것들은 결과다. 뭐에? of the things, 그것들에, 어떤 것들, 사람들이 해온 것들, 여기 관계대명사 that 생략 안 했지. 자, 우리는 witness가 증인이거든. 그 어떤 그 재판받을 때 어떤 증인 같은 거, 증인이나 목격자인데, 증인은 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동사 뜻이 뭐겠니? 보다. 이거란 말이야. 우리는 보고 있는 중이다. 뭐를? 거대한 변화를.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그 변화는 is being brought about 야기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bring about이 야기하다, 초래하다인데 BPP가 되고 야기된다인데 is being brought about 당연히 진행형이 BING 수동태가 BPP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be being brought abou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변화가 야기되고 있는 중이다. 기술에 의해서 그리고 액세스에 의해서 접근성에 의해서. 어떤 접근성? 사람들이 가지는 접근성이야. 다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하나 더 뭐 있다고? 그 명사를 주어가 동사한다. 그거는 도치 빼고는 안 쓰여. 자, 어떤 접근성이냐? 사람들이 가지는 뭐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됐지? 그러니까 기술에 의해서. 또 두 번째가 사람들이 지금 스마트폰 통해서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아무 정보나 다 볼 수 있지. 뭐 기밀 정보는 당연히 못 보지만 봐도 안 되고. 자, 다음 369번은 요거 단어장에 썼는데 클래스 카드에 이거 단어장에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 세트가 4개 있어. 이렇게 attribute, ascribe, owe, impute 네 시리즈가 있는데 얘 두 가지는 중립이야. 근데 얘 두 가지는 owe는 무조건 덕택이고 owe가 빛이다 뜻이잖아. impute은 그냥 탓으로 여기다.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A가 결과고 2가 기준이야. 2 다음에 나오는 게 원인이야. 그러니까 A를 B의 덕택이나 탓으로 여기다. 즉 A가 B 때문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 A가 B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B attributed 2가 나네. 요건 수동태가 됐잖니. attribute A to B가 A를 B의 덕택이나 탓으로 여기다인데 수동태가 됐으니까 당연히 A가 앞으로 빠지고 A, B
다시 A가 결과란 말이야. B가 원인이고. 그러니까 A가 B 때문이라고 여기다는데 A가 수동태니까 여겨치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북극 폴러가 폴의 이제 형용사인데 북극곰을 얘기해. 북극곰에서의 떨어짐, 북극곰 곰 숫자에 있어서의 떨어짐, 즉 감소는 여겨질 수 있다. 뭐 때문으로? 2D에 나오는 게 원인이잖아. 그러니까 A는 A가 B 때문이라고 여겨지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가 북극곰에서 숫자에서의 감소가 여겨질 수 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 어떤 아이스, 씨 아이스, 바다의 얼음, 그러니까 해빙의 어떤 로스, 없어짐 때문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뭐 때문에 해빙이 없어지는 거냐? Due to its rapid, 그것의 빠른 thinning. thin이 얇은인데, 뒤에 ing 붙었으니까 당연히 얇아지는 것, 그리고 melting, 녹는 것 때문에. 오케이. 그 차이의 일부는, 장수에 있어서 차이의 일부는, 뭐 사이에? 종들 사이에. 여겨질 수 있다. 뭐 때문이라고? 정도 때문이라고. 어떤 정도? 그것들이 제조하는, 만드는. 그러니까 전치사가 to가 오는지, with가 오는지, by가 오는지, 이건 뭐, 그 짝꿍 전치사가 있으니까 조합이 맞는, 그 궁합이 맞는, 이게 있는데, degree가 정도로 쓰일 때, 어느 정도로 할 때, to some degree, 이렇게 하게 한단 말이야. with some degree 안 하고, to some degree. 그러니까, degree가 어떤 정도를 얘기할 때 쓰이는 건데, 짝꿍 전치사가 to야. 알았지? 어느 정도? 그것에, 그 정도에, 그들이 만드는 정도야. 그러니까 그 정도에 만드는 정도. 좀 약간 이상한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 구조. 그렇지? 만약에 to가 없으면 뒤에가 불완전이다. 그렇지? 이게 빠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게 to가 들어간 건데 해석의 직역은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to가 왜 들어간다고? to가 없으면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가 완전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which나 whom은 뒤에 완전 이거란 말이야. 어느 정도 그들이 만드는 정도 뭐를 그들 자신의 antioxidant. 악시던트가 산화제인데 anti가 당연히 반대니까 산화 방지제 즉 노화 방지제를 만드는 정도까지. 뭔 얘기지 알겠니? 그러니까 종들 사이에 장수하는 종이 있잖아. 그지? 장수하는 종, 더 오래 사는 종이 있는데, 장수의 비결이보다 그 안티엑스던, 그 노화 방지제를 자기 스스로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내는가. 많이 만들어내면 장수한다. 그 의미다. 고생했다.